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? 그러게 아까부터 왜 이렇게 통 말씀이 없으셔 사모님. 지원아 아버지가 사표를 내셨단다. 왜요? 아니 왜? 모르겠어 그냥 싫대. 아니 그냥 싫다고 사표를 통 내냐? 야 아무래도 무슨 일 있었나 보다. 야 말을 안 하니 내가 알 수가 있니? 그동안 수고한 거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화만 났더라고. 그나마 네 달부터 그 알량한 고문 월급도 안 나오게 생겼어. 아니 알뜰하게 모아준 돈인데 뭔 걱정이냐. 그냥 오붓하게 손잡고 그냥 놀러나 다니면 되겠네. 아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 그냥 집에 계셔. 여보세요? 어, 제이. 그래? 잘 됐네. 내 글로 갈게.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랬어? 그렇게 됐어.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어. 난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. 근데 그게 아니야.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살았나 봐. 우리 어디 가서 차나 한잔 할까? 식사를 사주셨으니까 차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. 그래, 그것도 좋고. 거리가 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, 어딘데? 제가 가끔 머리 지키러 들리는 곳입니다. 전무님도 가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. 그래, 가자. 예, 이쪽입니다. 안녕? 반갑다. 밥 먹어. 어서 오세요. 오, 사장님 계시네. 언제 귀국하셨어요? 통 안 보이시던데. 지난주에 왔어요. 아유, 이번엔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? 멀리 다녀왔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아직은 여기 쌀쌀할 거예요. 아, 그러죠. 네. 아우, 안쓰러워라. 너 움트느라고 고생한다. 여기 이런 데가 있었구만. 이 싹이 트네. 좀 있으면 꽃이 피겠구만. 아하 참. 들어가시죠. 오셨어요? 아 네. 저희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? 방금 전에 지리산으로 떠나셨어요. 한동안 못 오실 거래요.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. 산소의 꽃이 다 지겠다고 그거 보고 오겠다고. 바람처럼 다니는 분이잖아요. 뭐 문제 있나? 아 아닙니다. 이제 들어가시죠. 어디야?
뭐냐 그래 좋은 꿈들 꿨냐? 뭐 피곤해서요. 피곤하겠지 그럼. 아이고, 뭐 그래 참. 요즘 혼수로 다 애를 만들어 온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어째 그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겠냐 어떻겠냐? 아유 저, 아버지도 참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벌써 애를 낳아요. 저 나중에 천천히 저희 신혼 생활 좀 실컷 즐긴 다음에 그다음 낳아야죠. 그래? 혜원이 생각은 어떠냐? 아니야 아버님 저는 생기면 바로 낳을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응? 옳지. 옳지. 잘 생각했다.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낳아야 너희들이 고생을 덜해요. 그럼. 그럼. 근데 요즘에 애 안 낳으려고 하던데 우리 올케는 참 특이하다. 특이한 거 하나도 없다. 에? 아, 세상에 태어났으면 흔적을 남겨야지. 왜 애를 안 낳았길래. 아버지. 혜원 씨는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. 뭐 4시고 5시고 간에 그냥 숨풍숨풍 생기는 대로 쑥쑥. 아이고. 정말이냐? 예 정말입니다. 아야 요즘 참 그런 생각하기 힘든데 처남 돈 좀 많이 벌어야겠어. 어? 그래야죠. 예. 좋다 좋아. 야 10명이고 20명이야 쑥쑥 낳기만 해라. 아버지 저더러 애 키우라는 말씀 아니시죠? 응? 그럼 저 도망가요? 아이, 걱정 마라. 까짓거 내 손으로 다 한다. 내 이 손으로 이 재아 이놈도 내가 키웠다. 응? 그러니 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쑥쑥 낳기만 하세요. 지난 시절이 다 그립지. 다 아름답고. 그러면 사람은 누가 그립습니까? 그리운 사람? 예.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립고 또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도 그립고 다 그립지. 참 최근 서울에 누구 찾으러 왔다면서? 아 예. 누구를 찾는데? 저희 집안하고 인연이 있는 분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. 그래 찾았어? 네 찾았습니다. 그래 잘 됐군. 여기에 참 좋아. 언제 한번 집사람을 좀 데리고 와야 되겠어. 아주 좋아할 것 같아. 한우를 이렇게 찻집을 만든 건 참 좋네. 손도 안 댔네. 아이고, 태훈아. 아, 이게 다 뭐야, 엄마? 화분 좀 키워보려고. 아니. 갑자기 웬 화분? 이것도 다 말려 죽이려고. 아이고야 잔소리하지 말고 밖에 지현이 것 좀 받아줘. 이거 됐어요. 아유 이제 줘. 아이고 힘들다. 어이구 아줌마 저 그만 가볼게요. 아이야 집에까지 왔는데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. 일로 들어앉아. 어? 좋다. 그래 태연아, 이게 율마란다, 율마. 죽인다, 죽여.